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애슐. 안녕하세요. 너무 힘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캐서린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지금 이 좀 사실 쌀쌀해요.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죠? 바로 로자나 네. 부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셨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황리에 판매된 이 플로린 프로젝트를 개발한 개발사죠. 이 설케디안이 짓는 또 다른 프로젝트 로자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가 바로 이 플로린 맞은편이에요. 이 2차선만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이 로체스터 에브뉴, 길비 스트리트와 클레이턴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드 역까지는 약 9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보로 약 빠르면 10분, 더 한 12분 정도 소요가 돼서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마트와 한남마트도 가까이 있고 각종 한인 상권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또 코스트코까지도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 로다나가요. 플로린과 마찬가지로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이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주택가의 고요함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로다나 저희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고고 고! 괜찮잖아요? 2026년 여름 완공 예정인 로다나는 72채의 콘도, 48채의 타운하우스, 3채의 헤리티지 홈까지 총 123채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잡한 도로에서 한 블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저층 콘도와 타운홈 모든 유닛에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퀄츠 카운터탑과 풀 백스플래시는 현대적인 느낌뿐 아니라 주방 관리를 더 편하게 해줍니다. 가전제품은 피셔앤페이크 제품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스튜디오를 제외한 유닛은 모두 30인치 이상의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라이머리 배트룸에는 바닥 난방이 포함되어 있고 메디슨 캐비넷과 니쉬가 들어가 있어 깔끔한 욕실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로다나에는 총 3개의 컬러 스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우드 상부장과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컬러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트렌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그린 컬러의 모스, 그레이 컬러의 슬레이트, 화이트 컬러의 리넨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플로우플랜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로다나에는 무려 30가지의 다른 플로우플랜이 있어서요. 저희가 몇 개만 엄선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5가지 플로우플랜을 저희가 엄선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로우플랜은 원베드 댄 C1 플로우플랜입니다. 이 C1은요, 내부 면적이 550스퀘어피트고요. 발코니는 층수에 따라서 39에서 102스퀘어피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플로어플랜 보실 때 이 부분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C1 플랜은요 모두 남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네모 반듯한 그런 플로어플랜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닷없기가 없다. 네, 들어가자마자 기역자 키친과 아일랜드, 그리고 왼쪽에는 책상이 들어가는 사이즈의 댄,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베드룸 사이즈가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만한 그런 널찍한 베드룸 사이즈다라는 걸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베드에서 킹 사이즈가 들어가는 베드룸 사이즈는 드물죠. 네, 맞아요. 네, 네. 보통 코인인데 네.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집 안에 주방과 거실, 발코니까지 네. 쭉 이렇게 튀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이 없는 그런 플로어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문을 열자마자 네. 바로 오른쪽에 주방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장을 보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짐을 들고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정리를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냉장고 앞에 그죠 두시고 후다다닥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 현대사회 네, 빨리빨리 뭐든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요 투베드 투베스의 E1 플랜입니다.
내부 면적은 724스퀘어풋이고요. 향은 지금 서향에 위치해 있는 유닛들입니다. 이 플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문을 열자마자 키친과 아일랜드 그리고 리빙룸이 보이는 좀 오픈 레이아웃이고요. 방은 두 개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플랜이죠.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워크스루 클로젯이 있는 거는 굉장히 흔한 형태죠. 그런데 세컨 베드룸에도 역시 워크인 클로젯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이즈가 사실 또 굉장히 커서 좀 놀랍긴 해요. 그래서 내부 면적 자체는 뭐 투 베드룸 치고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의 클로젯들이 굉장히 또 큼지막하게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는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클로젯은 항상 the bigger the better. 약간 아쉬운 점은 발코니를 사이즈 조금만 더 줄이고 리빙룸 스페이스를 더 확장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좀 아쉽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파와 식탁을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키친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워셔 앤 드라이어 옆에 또 수납하실 수 있는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 도구, 뭐 청소기라든지 뭐 세제 등등을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겠네요. 네, 네 다음 플랜은 투베드 댄 F4 플랜입니다. 네, 보다 남자. 이 F4의 내부 면적은요, 812스퀘어핏이고요. 발코니 사이즈는 53스퀘어핏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북동. 코너 유닛이네요. 네. 네. 이 플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을 열자마자 트여 있는 오픈 컨셉이고요. 키친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이 방 두 개에 다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만한 맞습니다.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네. 클로젯 자체가 뭐 워크인 클로젯이나 워크루 클로젯은 아니지만 그 옷장이 들어갈 사이즈에 방 자체의 사이즈를 널찍널찍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짐이 단촐하신 분들은 또 네. 오히려 방이 큰 게 더 좋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방 남쪽으로 이 대리도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좋고요. 코너 유닛이라서 이 키친 옆에 이 창문이 하나 더 있어서 채광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플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3베드 2베스의 G1 플랜입니다. 실내 면적은 904스퀘어풋이고요. 향은 북동향에 위치해 있는 유닛들입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 F4 그 꽃보다 남자도 북동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같은 북동향에 위치해 있고요. 다만 2층, 3층, 4층에는 이 G1 플랜이 위치해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역시 모든 방에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와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 개의 방 모두가 다 이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간다는 건 극히 드문 정말 놀랐어요. 네, 일인 것 같은데 보시면 물론 이제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가장 크죠. 그래서 킹 사이즈 베드를 두시고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 세컨 베드룸과 3rd 베드룸은 킹 사이즈 베드를 두시고 그다음에 나이트스탠드를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3rd 베드룸에 워크인 클로젯이 또 있다는 거. 네. 이 방 사이즈들을 크게 뽑았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이제 다른 플랜에 비해서는 약간 좁아 보일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넓은 것보다 방이 넓은 게 더 좋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이 플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2층에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3층과 4층은 이 기역자 발코니인 반면에 2층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부터 리빙룸까지 거의 다 꽉 채우는 이 패리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이제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이 바로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또 뛰어놀 수 있고 또 강아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시기도 용이한 그런 플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댁에 아기도 강아지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널찍한 패리오에 화분을 두시고 깻잎, 상추, 또 뭐 키울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방울토마토? 네, 좋게 다 이래요. 네, 그런 것들 이제 키우시면 요즘 물가도 비싼데 네, 돈도 아끼시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또 슈퍼 갈 시간이 없을 때가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네, 패리오에서 따다가 또 드시면 굿 아이디어네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깻잎을 키우고 집에 삼겹살을 구워서 바로 이제
깻잎을 따서 네. 청소명제. 네, 아주 칭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바로 타운하우스 플랜인데요. 이 콘도뿐만 아니라 이 타운홈 플랜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타운하우스 A1 플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면적은 1,400스퀘어피트 정도 되고요. A1의 향은요, 남북향으로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게 주방과 거실이 있는 레벨 2에 방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메인 레벨에는 손님용으로 파우더룸이라고 해서 그 세면대와 토일럿만 있기 마련인데요. 로다나 타운홈에는 이 메인 레벨에 풀 베드가 있네요. 네,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베드룸과 그 옆에 베스트탑이 있는 풀 베스가 위치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3층에는 또 다른 베드룸이 두 개가 또 있죠. 이 베드룸이 각각 남쪽과 북쪽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네,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런드리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위치해 있고요. 이 플로어 플랜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메인 레벨의 베드룸에도 풀베스가 있고 3층으로 올라가서도 베드룸마다 각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풀베스가 있다는 거. 다른 사람과 화장실을 쉐어하지 않는다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1인 1 욕실이네요. 네. 네, 너무 좋죠. 마지막으로 계단을 통해서 루프탑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305에서 338 스퀘어핏이나 되는 널찍한 루프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도어 퍼니처를 두시고 이제 뭐 바베큐를 하실 수도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플랜은 스택 타운홈이라서 1층에는 단층에 또 다른 유닛이 있어요. 근데 2층, 3층, 4층에 이 타운하우스는 따로 야드는 없지만 이 4층에 루프탑이 위치해 있어서 또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저희 이렇게 해서 로다나 플로우 플랜 중 5가지 플랜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플로우 플랜 이외에도 다양한 플로우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플로우 플랜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로단의 가격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도 유닛들의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스튜디오와 주니어 원베드는 크기가 352에서 384 스퀘어핏이고요. 시작가는 40만 불대 초반입니다. 원베드는 488 스퀘어핏에 50만 불대 중반부터 시작이고요. 원베드 플러스 대는 크기가 550에서 631 스퀘어핏까지 있으며 가격은 60만 불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투베드는 크기가 724 스퀘어핏에 시작가는 70만 불대 중반부터고요. 주니어 투베드 플러스 10은 크기가 741에서 899 스퀘어핏으로 투베드와 마찬가지로 시작가는 70만 불대 중반입니다. 3베드는요, 846에서 997 스퀘어핏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80만 불대 중반부터 시작, 그리고 3베드 플러스 10은 956에서 1152 스퀘어핏의 크기에 시작가는 90만 불 초반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다나의 스택트 타운홈 건물에 있는 유닛들의 가격을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니어 3베드룸 유닛들은 크기가 1305에서 1312 스퀘어핏으로 90만 불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베드 플러스 10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들은 1164에서 1171 스퀘어피스 크기에 80만 불대 후반부터 시작이고요. 3베드 타운홈들은 크기가 1400에서 1415 스퀘어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작가는 110만 불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다나의 헤리티지 홈들은요, 크기가 1052 스퀘어피스에서 1892 스퀘어피스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가격은 10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스튜디오와 주니어 원베드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5,000불, 원베드와 원베드 플러스 10인 유닛에는 10,000불, 주니어 2베드 또는 주니어 2베드 플러스 10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들은 15,000불, 그리고 주니어 3베드 또는 여기에 10까지 있는 유닛들에는 20,000불, 마지막으로 3베드 타운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5,000불의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유닛도 선점하시고 다양한 인센티브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디파짓은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10%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 5,000불, 그리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5,000불을 제외한 10%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와 주니어 원베드룸을 제외한 모든 유닛에는 파킹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고 스토리지는 추가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관리비는 스퀘어풋당 43센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6년 여름입니다. 전매비는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2,500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전 가볼게요. 바람 가볼게. 오, 좋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로다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로다나 사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이 웨스트 코퀴틀럼 지역이기도 하고요. 역에서도 가깝고 무엇보다 이미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이 플로린을 짓고 있는 개발사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죠. 네, 믿음이 갑니다. 특히 플로린의 분양 기회를 놓치셔서 아쉬웠던 분들께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